마늘을 자르네. 뭘 해? 그때 그 만들어 놓은 빠까라우 있지? 응. 그걸 오늘 요리를 해주려고. 빠까라우. 빠까라우. 어떻게 만드는데? 그거는 천천히 보여줄게. 알겠어. 올리브오일을 약한 불에서 끓게 해주고, 마늘을 넣어줍니다. 마늘, 짱마늘. 원래 이 정도 넣는 건데, 우리는 또 민족이기 때문에, 아우, 불이 너무 세. 불 너무 세잖아, 이거. 아주 천천히. 마늘탕국, 원래 마늘탕인가요? 더 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, 지금 약간 세죠? 그래서 물을 약하게 해줄 생각입니다. 그리고 하나 보여주시죠. 요 매운 트나미 고추, 요걸 이제 몇개 띄워주고, 언제까지 한다? 마늘이 노릇노릇 노릇노릇. 그때까지.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. 아주 약불로 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. 자, 이 정도 아주 노릇노릇해지면 마늘이 조금씩 건져내 줍니다. 이렇게 마늘을 다 건져낸 올리브 오일에 요 빠깔라우를 넣어줍니다. 이틀 동안 맹물에서 소금기를 뺐기 때문에 그래도 간은 돼 있을 거예요. 아주 약한 불에 계속. 아주 약한 불. 얼마나 익히면 되죠? 변화가 찾아옵니다. To be continued. 저 영롱한 녹색빛이 잘안 나오네. 폰으로는. 지금 이 기름 색깔을 잘 기억을 해두렴. 이따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. 조금씩 뿌얘지고 있지, 기름이. 기름이 투명하던 올리브유 기름에서 지금 뿌얘지고 있죠. 이게 이제 이 빠깔라우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올리브유가 만나서 자체가 하나의 소스가 됩니다. 염장을 했기 때문에 간도 다돼 있고. 색깔이 확실히 달라졌죠? 무슨 요리가 나올지 기대되네요. 아무도 안 먹어본, 아무도 모르는 오늘의 요리. 무슨 맛인지 모르고 해보는 요리. 어느 정도 살이 익으면 이렇게 기름을 계속 흔들어주면 요 주변에서 지금 하얀색들이 더 색이 변하고 있죠. 좀 녹색빛이 약간 노란빛이 약간 겨자 소스 느낌도 나고. 연두색 느낌의 소스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
되게 못 튼튼해.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. 기름이. 소스가 완전히 굳어졌네. 이런 색이 나오죠, 소스가. 아까보다 색이 훨씬 잘 약간 나온다. 머스타드빛의 느낌이 나는 소스가 돼버렸어. 이렇게 널어주고. 주고 저희는 일반적인 파스타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. 잠깐만, 일단 이렇게 하고 요거 소스를 좀 부어주는 거야. 맛있겠네요. 상태에서 맨을 아까 넣고. 했던 그 마늘. 거기 사람들이 대여섯 개만 한다면서요. 이따 이게 무슨 요리냐? 먹어보겠습니다. 빠깔라우로 만든 삘삘. 여기 접시에다가 삘삘 이 삘삘이라는 요리입니다.